첫 번째 에피소드, ABC 신도시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딩하려고 하는 거는 인구가 한 10만 정도의 도시를 코딩하는 거예요. 먼저 엄브렐러 앱을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ABC 엄브렐러라고 해서 이렇게 앱 속에 ABC 첫 번째 ABC 하나 있고, 저 ABC에서 완전한 엘릭스 앱이 하나 있죠. 그리고 ABC 웹 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앱이 하나 있고, 그리고 밑에 뭐 뱅크라든가 등등등등 주름이 있어요. 요거 하나하나를 이제 채워나가는 게 우리가 코딩을 해나갈 일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종류의 앱이 들어가 있습니다. ABC라는 앱과 ABC 웹 그리고 기타, 요걸 중심으로 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앱은 엄브렐라 앱입니다. 엄브렐라 앱을 만들고 요걸 세팅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 교재 엘릭스 교재에서 마스터링 엘릭스 파트에서 여기서 좀 자세하게 다뤄요. 그리고 우리가 엄브렐러 앱은 이전에 한번 뭐 만들고 하는 과정들을 봤었죠.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간단한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엄브렐러 앱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앱, 여러 개의 앱이 하나의 우산이라는 뜻이잖아요. 우산 하나의 바운더리 속에 묶여 있는 겁니다. several apps under the same loop라고 할까요? loop 혹은 umbrella, 말 그대로 umbrella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앱 구성을 보시면은 이 ABC라고 하는 이앱 있잖아요. 여기 있는 모듈, 여기 들어가는 코드들, 라이브러리의 ABC, 여기 이제 앞으로 쭉 여러 가지 코드들 할 텐데, 여기 들어가는 코드들은 다른 앱들, 여기 있는 이런 앱들이 쓸 공통의 코드, 공통의 코드라고 그럴까요? 뭐랄까요? 공동 모듈, 공통 모듈들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ABC 웹은 인터페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구성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ABC라고 하는 앱, 얘는 common 모듈이 들어갈 것이고, common code or 모듈 or function 들어갈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ABC 웹 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User Interface, UI가 되죠. 웹 기반. 이거는 뭘로 할 거냐 하니까 피닉스로 하는데, 피닉스 중에서도 라이브 뷰라는 걸 이용해서 코딩을 합니다. 피닉스 라이브 뷰 부분은 여기 교재 중에서 라이브 뷰가 몇건 있어요? 리얼타임 피닉스, 여기서도 라이브 뷰를 좀 다루고, 그리고 라이브 뷰만 따로 하는 책이 있죠. 프로그래밍 피닉스 라이브 뷰 14번 항목. 이거죠. 여기서 또 라이브 뷰를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 비즈니스 로직입니다. 비즈니스 로직. 기타 앱. 잘못 눌렀네요. 아들 때는 비즈니스 로직 들어가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모듈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게 앞으로 대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쳐서 여기 있는 모듈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완성해 나갈 거예요. 뭐 뱅크, 은행도 있고, 뭐 뷰티, 비즈니스, 자동차, 뭐 카트 등등등등등 있어요. 이게 도시에 필요한 일련의 서비스 혹은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이나 의원이나 뭐 각종 보건소나 이런 관련 건강관련되는 물질들 얘기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 학교라든가 뭐 등등등등을 다 코드로 구성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해 나가는데 이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코딩하려고 하는 도시가 어떤 형태의 도시인지를 좀 먼저 알아야 돼. 정리를 좀 할게요. 인구는 10만에서 10뭐 100만 사이의 도시일 것이고, 그리고 모든 거는 잉글리시가 돼야 되겠죠. 잉글리시가 커먼 랭귀지. 왜냐하니까 한국에서만 설립될 도시가 아니라, 건설될 도시가 아니라 BRI 150개 국가에 다 설립되려면 영어를 공용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커먼 랭귀지고, 그리고 종이가 없어. 페이퍼리스라 할까요? 페이퍼리스 다큐먼. 모든 문서들은 전자문서 형태. 요런 도시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기업 도시를 상징합니다. 기업 도시를 상징한다는 게 뭐냐니까. 요것도 개념을 좀 잡아둘 필요가 있는데, 도시 전체가 하나의 기업이라는 거죠. 도시 자체가 하나의 기업입니다.
갭이니까 도시 내에 있는 모든 것들, 도시 내의 모든 유무형 자산, 무형 자산은 도시 소유, 도시가 소유합니다. 그죠? 그럼 도시는 누가 소유하느냐는 거죠. 도시가 기업이니까 도시는 주주가 소유하죠. 이런 형식. 기존에 뭐 서울이나 부산하고는 다르죠. 부산, 뭐 제주도나 모든 도시는 사적 소유, 집은 내 집이 있거나 전세거나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도시의 모든 주택은 도시가 소유하는 겁니다. 도시 내에 있는 자동차도 도시가 소유하고, 도시 내에 있는 신발과 뭐 옷과 뭐 전신주와 모든 것이 다 도시 소유예요. 도시를 주주가 소유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주주는 뭐 시민일 수도 있고, 및 기타가 되겠죠. 외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하나의 기업이니까, 그죠? 자, 이런 형식입니다. 이거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전 제품이 있다, 가전 제품, TV 제품은 몽땅 다 이건 도시의 자산입니다. 도시의 소유 자산. 그리고 시민들은 사용량이라고 되나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급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대금을 가전제품이나 뭐 자동차나 뭐 심지어 옷이나 심지어 신발이나 등등 모든 것은 다 도시 소유 자산입니다. 사용에 따라서 대금을 지불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반납하고, 그죠? TV 집도 도시 소유니까 시민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주택의 크기와 그리고 시설 위치 등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이용 요금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도시 자체가 하나의 기업으로서 동작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됐으니, 그리고 시민들은 거의 뭐 모두라 그래요. 모두 또는 대부분 도시가 고용 하는 도시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의 근로자라 그럴까요? 도시가 고용하는 근로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시민 개개인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 시민 개개인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떤 일을 뭐 등등을 얼마나 할지 등을 도시가 결정하고 지시하고 그리고 일한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를 뭐라고 해야 되나, 평가나 그럴까요? 평가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고, 이게 급여잖아요. 급여 혹은 뭐 연봉이 되겠죠. 네. 이런 형식입니다. 그 전 시민이 다 공무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모든 시민이 공무원. 그런 구성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또 도시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 시민들이 이 도시의 피고용인이니까 도시는 시민 모두에게 무차별적 복지를 제공합니다. 무차별적 복지에 들어가는 것은 뭐 통신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또 뭐가 있나요? 주거라든가 뭐 옷이라든가 혹은 뭐 등등등이죠. 등등 1년 재반 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재화, 식사도 있네요. 식사 등등을 무상 제공하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좀 뭐 공산주의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삼성그룹이나 현대의 그룹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니까 현대그룹 내에 속하는 현대그룹의 직원들은 현대라고 하는 회사가 그 자녀의 교육비도 지급하고 그리고 주택 보조금도 지급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급여로서 그걸 충당하도록 하든가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이나 현대같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당연히 시민들도 마구잡이를 받는 것도 아니라 시민들 역시 1년의 선발 과정을 거쳐서 뭐 선발한다고 그럴까요?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자, 이런 도시예요. 자, 이런 도시를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코딩을 시작하는 겁니다. 코딩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1년의 어떤 뭐 은행이라든가 등등등등은 도시라고 하는 하나의 기업, 하나의 거대한 기업이죠. 그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는
1년에 운영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운영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헤어, 심지어 미장원의 머리를 깎거나 아니면 가구, 집의 가구를 새로 내가 지금 도시에서는 가구가 필요하면 가구로 사잖아요. 그 백화점에 나간 데서 가구로 사는데 이 도시에서는 가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가구를 선택하면은 그만 그 가구를 임대를 하는 거죠. 빌려서 쓰는 거예요. 렌트라는 거, 렌트. 그죠? 호텔에 좀더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자 그러면 삼성이나 현대그룹이 직원들 모두를 호텔식 어떤 주거단지 모두에게 호텔식 주거단지와 그리고 병의원과 그리고 학교 등을 제공하는. 등을 제공하는 형식, 형태와 유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도시의 형상과 형식과 형태, 근데 형상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도시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동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도시를 설계를 하고 건설을 하게 될 거예요. 만약 건설한다면은 요 운영 시스템, 이 소프트웨어죠. 도시의 소프트웨어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외관, 물리적인 형태, 도시의 형상이라고 그럴까? 형상 역시도 이 소프트웨어에 맞게끔 구성을 합니다. 기존의 도시와는 많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모든 차량은 자율주행, 그죠? 그리고 모든 공간이라면 주택이나 사무실이나 공장이나 등등이죠. 공간은 물류 터널로 연결된 형태.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배달 앱을 통해서 식사를 주문을 한다. 그러면은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그 식사를 포장을 해서 주문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도로로 달려서 전달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가 물류 터널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 물류 터널을 통해서 카트죠. 카트. 무인 카트라 그럴까요? 전동 카트죠. 일종의 전동 카트로 배송 상품 등을 배송하도록 그렇게 구성됩니다. 사람이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자율주행이겠죠. 자율주행하는 전동 카트로 상품 등을 배송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도 도시의 설계죠. 형상도 기존의 도시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시킨다. 짜장면을 주문하면은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은 배달하는 사람,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런 다음에 도로 위를 주행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짜장면과 그리고 카트죠. 카트가 물류 터널 주로 아마 지하나 건물 벽체에 내장되어 있는 터널이죠. 터널을 통해서 배송지 원하는 대로 딱 배송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개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도시의 형상도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데 맞춰서 그렇게 구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주택도 마찬가지. 주택도 기존의 아파트나 단독주택과 달리 일종의 호텔 이걸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그러나요? 호텔식 아파트라고 그럴까요? 아파트. 그리고 마찬가지 물류 터널로 다 연결되어 있는 터널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호텔식이니까 호텔 안에 있는 침대나 뭐 가구나 거울이 그 호텔 투숙객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건 호텔의 소유물이죠. 투숙객은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이 도시 내에 있는 모든 거주자들은 그 도시 내에 있는 모든 주거단지든 뭐든 간에 시설에 있는 것을 이용할 뿐이지 소유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형식입니다. 뭐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어떻게 개념이 오나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형식, 형상도 우리가 코딩하는 데 맞춰서 설계를 하고 건설을 한다고 상정을 해요. 하고 형상 기존의 도시와는 다르죠. 그리고 도시의 형식도 모든 것은 도시가 소유하는. 그죠? 모든 유무형의 자산은 도시 내에 있는 유무형의 자산은 도시가 소유하고 도시는 주주가 시민 혹은 주주가 소유하는 방식이고, 그죠?
그죠? 도시의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는 지금 현재 BRI를 따라서 BRI를 따라 수백 개의 도시, 수백 개의 신도시가 건설될 텐데, 각각의 도시는 각 도시는 하나의 산업에 특화한 걸로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00개의 도시가 만들어진다. 도시 만들어지면은 그 중에 어떤 도시는 의약품 생산에 특화한 도시가 되고, 어떤 것은 자율 차량과 자율 카트의 생산에 특화되고, 어떤 도시는 정밀기계, 어떤 도시는 의류, 어떤 도시는 가구 등등등등 어떤 특정 산업에 특화해서 도시 각각이 역할 분담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 500개의 도시가 상호 연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업이죠. 그래, 그래 글로벌 분업 체계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 500개 도시들은 같은 형상, 같은 인프라,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이 인프라죠. 이 인프라를 공유하는 한다고 이렇게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건설되는 신도시의 뱅킹 시스템이 그 저기 멀리 뭐 카타르나 요즘 말도 많고 달도 많은 카타르, 그죠? 카타르에 건설되는 거나 뭐 프랑스에 건설되는 거나 어디에 건설되든 간에 똑같은 형식의 뱅킹 시스템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자, 요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니까 ABC 공동 모듈을 우리가 구성할 텐데, ABC 공동 모듈 중에서 첫 번째 우리 할게 투두 리스트를 코딩을 먼저 해요. 투두 리스트가 뭔지 요거부터 먼저 요것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죠. 다 지우고 새로 적을까요? 투두 리스트. 투두 리스트인데, 이 투두 리스트 예제는 어디서 가져올 거냐니까 엘릭스 우리 교재 중에서 아마도 프로그래밍 엘릭스 1.6 이걸 여나요? 이 책이었는지 아니면은 다른 필리스 엘릭스 인 액션 여기인지 이 두 책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투두 리스트 예제가 있어요. 그 예제를 우리가 좀 변용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변용하느냐니까, 자, 투두 리스트는 내가 무엇을 언제 시민들 각각이죠. 시민 각각에게 하나의 투두 리스트를 할당하는. 이게 첫 번째 코딩이에요. 투두 리스트는 예를 들어서 뭐 11시에 치과 가겠다. 혹은 뭐 12시에 점심 식사를 하겠다. 혹은 뭐 1시에 영화관을 가겠다. 영화관에 갔다. 혹은 2시에 뭘 하겠다 이렇게 쭉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투두 각자가 투두 리스트, 예를 들어서 11시 치과라고 내가 투두 리스트에 기록하는 순간 서버 시스템이죠. 서버가 나에게 맞는 치과에 예약을 합니다. 나의 위치, 그죠? 그리고 과거 치료받은 병의원 혹은 의사 등등에 대한 정보, 이 데이터를 조회해요. 조회를 한 다음에 나에게 가장 적절한 의료 시설을 예약을 하는 거죠. 예약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나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그래서 11시에 치과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11시 뭐 혹은 10분까지 모모 치과로 보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서브에서 딱 날라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내가 몸무 치과로 가려면은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율차량입니다. 자율차량. 여기서 말한 자율차량은 우리가 지금 현대나 테슬라에서 생각하는 자율차량과 조금 달라요. 요 개념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차량이 제가 있는 곳으로, 나의 위치로 오는 거죠. 위치로 오고. 그런 다음에 치료가 끝나면 또다시 다른 차량이 또 치과로 오는 거예요. 치과로 와서 내가 원하는 다른 목적지로 여타 목적지로 이동하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요 전체의 과정을 다 진행하도록 이렇게 투두 리스트를 할당합니다. 구성합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나는 투두리스트에 몇 시에 뭘 하겠다고만 적는 거예요. 적기만 하면은 이 내용을 보고 서버가 이 내용을 보고 그에 맞춰서 1년에 차량을 배치한다거나 의사를 배치한다거나 이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서버 입장에서 서버 입장입니다. 서버 입장에서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내의 모든 치과 의사들의 지금 스케줄을 알고 있어야겠죠. 알고 있어야지 어떤 의사가 나에게 11시에 이 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서버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치과 의사들의 스케줄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용한 장비. 근데 내가 지금 치료 받으려고 하는 어떤 치과의 내용이 사랑니를 뽑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사랑니를 발치라 그러나요? 사랑니 발치가 가능한 치과를 할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치과에 대한 또 정보도 서버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오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치과에 가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자율 차량을 서버가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서버 입장은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나요? 서버는 여전히 서버 입장에서 가용한 모든 차량들. 그죠? 도시 내 모든 차량의 현재 위치 그리고 스케줄 등을 알고 있어야겠죠. 알고 있어. 그래야지 나한테 적절한 차량을 배정해서 나한테 보내고 어쩌고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좀 더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치료받으려고 하는 치과에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그죠? 예약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11시에 이렇게 치과에 간다고 이렇게 스케줄을 적는다 하더라도 오늘은 치과 진료 가용한 치과가 없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또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 하나씩 우리가 지금 처리를 해나갈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렇지만은 앞으로 우리 코딩을 진행해 나가면서 사소하면서도 핵심적이면서도 그리고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알고리즘들을 하나씩 다 추가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점심도 마찬가지죠. 내가 12시에 점심을 먹는다고 이렇게 적었으면은 내가 평상시에 점심을 어디서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점심을 나한테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투두리스트가. 그죠? 그 한 시에 영화관에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무슨 영화를 볼지 어떤 영화를 보려고 할지 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서버와 내가 끊임없는 대화 서버와 나 사이의 대화죠. 그죠? 서버와 나 사이의 어떤 대화 혹은 또는 피드백이라고 해요. 또는 피드백이 끊임없이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일정을 조정하고 보고 확정하고 등등의 과정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두리스트가 우리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모듈이에요. 이 투두리스트에 따라서 이 투두리스트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것도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니까 도시 내 시민들은 다 시민들 모두가 도시의 피고용인이잖아요. 고용인이니까 개개인이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 시민각각이죠. 시민각각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 방금 치과의사 같은 경우잖아요. 치과의사 각각이 언제 어떤 환자들을 치료해야 될지를 도시가 결정해 줍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누구에게 전달되느냐니까 바로 치과의사의 투두리스트에 전달되는 투두리스트에 전달. 그러니까 투두리스트의 역할은 두 가지가 되죠. 첫 번째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기록하는 것이 한 가지 목적이고, 그죠? 그러니까 1번 내가 무엇을 할지를 내가 기록하는 것. 기록하는 공간이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서버 다른 말로는 도시죠. 도시가 지시하는 공간. 지시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두 가지 용도입니다. 그죠?
내 입장에서 혹은 도시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투두리스트를 일단 먼저 작성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첫 단계이고 그 모듈이 이 ABC 여기 지금 보이죠? ABC 모듈 여기에다가 우리가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제 기본적인 코드의 어떤 예제는 이 두 책, 이 두 책 중에 한 권이에요. 어느 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책 중에 한 권에 기본 예제가 나와 있어요. 그 예제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좀 변용을 할 겁니다. 변용을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코드가 동작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투두리스트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책들 진도가 쭉쭉 나갈 거예요. 쭉쭉 나가는 데 따라서 하나씩 모듈들을 다 추가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대략 앞으로 3, 4개월 정도면 여기 있는 모듈들을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